안녕하세요. SH 뉴스 조명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다가왔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일이 있는 만큼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였던 SH공사의 6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회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부터 SH 대학생 레포터즈 합격자 발표까지 다양한 공사 내외부 소식들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공사가 제24회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행복한 서울이라는 주제로 접수를 받았으며 총 2,520명의 작품 중 108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대회 심사위원장인 이수진님은 어린이다운 자유로운 표현력과 창의력, 순수함 그리고 성실함이 드러나 심사하는 데 감동을 받은 대회라고 전했습니다. 공사가 부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성인지 의식을 점검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원동 사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직원의 성인지 의식을 점검하고 재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2022년도 신입사원 50명에 대한 공개 채용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입사 지원서 접수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직종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서류, 필기, 면접 과정을 거쳐 8월 26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원동 사장은 공사의 비전인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공공주택시설 민원 처리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입주민 불편 신고 시 시설 민원 전문 콜센터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운영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게 하고 접수한 내용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센터별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즉시 선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앞으로 이와 같이 공공주택 입주자의 입주 유지 및 운영 등 서비스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 용지 5개 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은 6월 20일부터 27일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로 진행되며 이후 6월 28일에 개찰 후 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입주자들의 다각적인 주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계획서는 7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이후 논문은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11월 18일 발표될 논문 공모 수상작의 경우 SH 도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주택도시연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SH 대학생 레포터즈 7기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모집해 최종 합격자들을 발표했습니다. 7기 레포터즈는 기자, 기획자, 마케터 등의 진로를 꿈꾸고 주택 정책이나 공기업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으며 앞으로 공사의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합격자들과 더불어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고요. 앞으로 7기 레포터즈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사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신입사원 공개 채용과 관련해서 담당 직원분과 인터뷰 나눠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채용을 맡고 있는 이원경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직종마다 모집 인원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지원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사무직 19명, 기술직 24명, 주거복지직 7명으로 나눠지는데요. 사무직은 경영지원 및 사업관리와 지적 분야로 구분해서 모집하고 기술직은 직렬별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총 5개 분야 그리고 주거복지직은 사무원과 기술원으로 분류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복지직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수 기능인재 영입을 위해서 7명 중에 5명은 기능인재 추천 채용으로 따로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집 분야별로 지원 자격도 달라서 입사 지원자 본인이 해당하는 분야의 조건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서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투명 경영의 일환으로 열린 채용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본이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선발 과정에 공정을 기하는 채용 방식인데요.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철저하게 직무수행 능력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직무 분야에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인드로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평등하고 또 투명한 절차로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6월 30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후에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평가하고 필기 전형은 직무별 전공 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로 진행하는데 다만 주거복지직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 없이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인성검사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필기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은 AI 면접을 거치시고 AI 면접까지 적격으로 통과하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인성 면접에 응시하시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8월 26일 오후 6시 이후에 채용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공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뽑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참 많은 절차와 기준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취업준비생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접수 마감일에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셔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지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단계별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셔서 서류 누락이라던가 하는 안타까운 실수 없이 무사하게 최종 합격까지 하셔서 저희 공사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벌써 지나가고 어느덧 초여름이 다가왔는데요. 푸르른 나무처럼 힘찬 한 달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투명한 공기업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7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SH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